래퍼 마이크로 닷 25 신재우 부모의 사기 의혹을 시작으로 인 B2B2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래퍼 도끼 28 이준경 가수 겸 배우 B 36 정지훈 에이어 그룹 마마무 멤버 휘인 23 정리인까지 친부 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시작은 마이크로 닷이다. 마이크로 닷 부모의 사기 의혹은 이달 19일 수면에 올랐다. 제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마이크로 닷의 부모가 과거 지인들의 돈을 편취한 뒤 뉴질랜드로 떠났다는 의혹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마이크로 닷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마이크로 닷의 주장을 반박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마이크로 닷은 부모님과 관련된 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26일에는 마이크로 닷과 그룹 올블랙으로 함께 활동했던 도끼의 어머니가 중학교 동창에 돈 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끼는 해당 의혹에 대해 우리는 피할 마음도 없고 잠적한 적도 없다면서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동머 1,000만 원, 커문맨, 커만맨, 내 한 달 바깥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걸 빌리고 잠적해서 우리 삶이 나아졌겠어라고 반박해 일부 누리꾼들로부터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도끼는 다음 날인 27일 2002년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레스토랑이 광우병 루머로 경영난을 겪어 16년 전 파산하게 됐다. 1,000만 원의 채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함이었으며 기사가 터진 후에 채무 사실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 분과 연락이 닿아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었고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피해자분에게 변제하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오늘 원만하게 합의했다. 걱정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같은 날 B 측도 모친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B 소속사 레인 컴퍼니는 B의 어머니가 1988년 쌀 1,500만 원어치와 현금 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 상대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와 만나 채무 사실 관계 유무를 정확히 확인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인의 친부가 1,772만 9천 원의 돈을 지급하지 않아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는 글도 이날 온라인에서 확산했다. 피인은 소속사를 통해 저는 친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면서 2012년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현재 저는 친아버지가 어디에 사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 사실을 접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가족들과 상의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당거.com